오늘은 남녀 모두에게 유효한 효능을 보이는 달맞이 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의 들판이나 야산에 서식해 있고, 특히 강가 주변 모래땅과 산에서도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옛부터 입맛을 돋게 한다 하여 어린 순을 나물로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뿌리에는 산삼의 사포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효한 영양성분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미는 약간 쓰면서 차가운 편으로 간과 신장 남녀 생식기에 작용해서 호르몬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주약재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잎과 꽃을 말려서 차나 담금주로 담궈서 쓰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꽃을 차로 이용하면 기침과 감기를 낫게 하고 목에서 가래가 끓고 부어오르는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달맞이 꽃은 지금까지 국내외 논문자료만 해도 수백 건이 넘쳐날 정도이고 약효의 우수성이 검증된 자료가 매우 방대합니다. 그만큼 약효의 뛰어남을 입증하고 일부에서는 많은 병을 고칠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호르몬과 같은 유사물질을 만드는 작용이 있어 남녀갱년기 및 정력 강화로 성기능 장애를 막는 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먼저 치료 사례로는 생리불순이 매우 심한 한 젊은 여성분이 뿌리를 한 달 정도 달여 먹었더니 주기에 맞게 생리주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분은 갱년기로 인한 안면홍조와 현기증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모두 소실되었고 전보다 몸이 훨씬 좋아진 여성분도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임상실험에서 6주간 40-50대 56명의 갱년기 및 폐경기를 앓는 여성들에게 달맞이꽃 뿌리를 주기적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갱년기로 정화된 생식기능이 증가되고 노화로 인한 난소의 퇴화로 성호르몬이 감소되는 증상이 40-50%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월경증후군으로 흉부압박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3g씩 매일 먹였더니 이 경우는 절반 이상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집에서 갱년기를 치료할 때는 달맞이 꽃을 굴취해서 건조시킨 후에 10-20g 정도를 대추나 감초를 넣고 물에 달여 하루 2-3회씩 드시면 됩니다. 달맞이 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진정된 효과가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성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립선 질환의 세포 억제 작용이 실험을 통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 음경의 면체 조직 세포에 대해서는 남성 호르몬 농도가 3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달맞이 꽃은 남성들의 성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방송에서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음경의 면체는 남성 발기조직 해면체의 심장으로 보내지는 정맥혈이 충만해지면 남성의 음경이 발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달맞이 꽃 뿌리는 여성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녀의 정력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나 탕제보다는 뿌리를 며칠 동안 말린 후에 술로 담궈서 사용해야 남녀 성호르몬 분비를 몇 배로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뿌리에 함유된 유효성분들이 알코올에 혼합이 되면 혈액순환을 체내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인체에 상승작용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뿌리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3일 정도 건조시켜서 유리병 사이즈에 맞게 두세 뿌리 정도를 술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주는 30도 이상의 담금용 소주를 유리병에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밀봉한 다음에는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에 음용하시면 되고 장기 숙성할수록 효과가 더 늘어납니다. 담금주는 몸 전체의 골은 신체대사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신장기능 강화와 전립선 개선, 음이증 어혈 제거, 혈액순환, 근육통, 동맥 경화 등의 진전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과 피부 노화, 동맥 경화증, 암세포 증식 억제작용 등이 여러 약리학적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꽃에는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이 함유되어 있어 차로 음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이는 몸의 신진대사를 높이고 혈행을 개선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는 죽상동맥 경화증과 과콜레스테롤 혈증 50% 이상을 억제한다는 연구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죽상동맥 경화증은 혈관의 지방질이 자꾸 들러붙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는 병증을 뜻합니다.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찾아오고 각종 뇌질환과 말초 혈관질환 등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에서 달맞이꽃 추출성분이 알약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임상실험에서 120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서는 피부 가려움증과 부종 발적과 같은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꽃을 채취해서 술에 담고 몇 개월 숙성시킨 다음 스킨로션이나 화장품처럼 피부에 찍어 발라주면 각종 피부질환과 염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있고 청결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 주름살과 급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달맞이 꽃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체질에 잘 안 맞는 분은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